여러분, 밑에 보이시죠?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누르고.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저기 비비 싱거리고에 돼지고기 목살, 목살로 스테이크를 구워서 샐러드랑 감자튀김이랑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프 저기 콤보인데요. 엄료랑 소고기 스테이크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갈릭 시림프인데요. 새우를 갈릭 소스에 구워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스테이크 박스인데요.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같이 120g씩 밑에 볶음밥하고 샐러드랑 그리고 엄료랑 추가돼서 나가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비비 싱글도 있고 도시락 박스도 있고 비프 박스도 있고 그리고 비비 박스도 있습니다. 도시락 세트. 너무 이거는 스테이크 박스고요. 고기가 두 종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밑에 야채랑 밥도 들어있어요. 밥도. 밑에 볶음밥. 볶음밥은 이렇게 들어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새우. 새우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온족발입니다. 온족발. 제가 온족발 먹어보러 왔는데 이 네. 제품은 무엇인가요? 예. 이 제품은 저희 100% 국내산 앞다리 생족발로 매장 직접 삶은 온족발 중 사이즈입니다. 중 사이즈가 이렇게 많아요? 18,000원. 오. 꿀? 이거는 네. 뭔가요? 예. 이 제품은 저희 온족발의 스페셜 메뉴 홈런 세트. 온족발과 불족발 그리고 쟁반국수를 세트로 묶은 38,000원. 이렇게 세트인가요? 네. 불족발까지? 네. 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시겠어요. 네, 저희 조절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주먹밥을 네. 여긴 뭐뭐가 들었나요? 저희 후리카케와 맛소금 그리고 푸짐한 김가루가 첨가돼서 네, 어린애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 네, 고소한 냄새. 참깨 100% 참기름도 들어갔어요. 네,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주먹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고소해. 완전 맛있어. 자, 일단 기본으로 네. 먹어볼게요. 네. 앞다리살이요? 네, 100% 저희 앞다리살로 제가 매장에서 직접 조리하고. 진짜 맛있다. 쌈무에 네, 고기를 얹으시고요. 고기를 얹고 고추와 고추와 마늘 네. 생마늘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발가락이 아주 맛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좋아하는 저희 지성치어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게 발가락입니까? 발가락이라고 합니다. 되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 엄청 쫄깃쫄깃하고 살코기처럼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예전에 저희 경기 끝나고 누가 족발을 선물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여기에 족발이 없을 때였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하철역에 그냥 막 퍼들고 앉아가지고 그때 먹었어요. 막 다른 치어리더들이랑.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여기 족발집이 족발. 생겼나 봐요. 쪼그라든 그 족발 맛이 나요. 더 맛있어, 더 맛있어. 예. 따끈따끈해. 불족발. 너 매운 거 잘 먹니? 불족발 도전. 자, 하나, 올리고, 한판. 말랭이 뭐? 다 올려, 다 올려, 다 올려. 말랭이 하나. 먹어볼까요? 자. 자. 내가 먹을 줄 알았지. 괜찮아? 불족발에서 엄청 문제 그런 불맛이 엄청 많이 나. 생각보다 많이 안 매워요. 점장님, 저희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정말 맛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드셨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555 온족발이었습니다. 안녕.
짠!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에 라팍의 파파순스 피자라고 새로 생겼다고 해서 먹으러 왔는데요.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고기랑 야채가 잘 어우러진 파파존스 정통 프리미엄 피자인 슈퍼파파스랑 치킨 스트립이 같이 있는 이 구자옥 세트고요. 굉장히 진한 초콜릿이노가 나 드셔보시면 왜 전두엽까지 단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요거는 저희가 자신 있게 판매하는 페퍼로니 피자인데요. 치즈랑 페퍼로니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많은 분들이 애용해 주시는 메뉴입니다. 요거는 저희 아이리시 포테이토라고 감자랑 이렇게 올라가는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한 피자입니다.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여기 소시지가 엄청 통게 들어가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엄청 촉촉하고 맛있어요. 촉촉하고 맛있어요? 응. 초코칩이 진짜 많이 박혀있어요. 브라운이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었어요. 저 아직까지 입에 맛 남아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파파존스 피자였습니다. 안녕. 짜잔.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네, 주스 떡볶이 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지금 이거 세트를 먹어보러 왔는데요. 네네네. 이거는 어떤 세트인가요? 이거는 홈런 세트거든요. 조스 홈런 세트. 네. 어묵하고 떡볶이 두 개랑 순대, 그 다음에 수제튀김 대짜. 그 다음에 이거는 만두. 만두튀김인가요? 네네. 네네. 와, 여기 튀김은 종류가 몇 가지예요? 이거 지금 새우 들어가고요. 네. 구운 어묵 들어가고, 네. 고추, 그 다음에 김말이, 고구마. 와, 엄청 많은데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네.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매워요. 맛있어요? 네. 이 떡이 쌀떡인가요? 네, 쌀떡이에요. 엄청 말랑말랑해요. 살짝 매콤하기도 하고. 아, 맛있게 드신다. 맛있어요, 맛있어. 순대를. 찰순대. 찰순대. 여기는 내장이 없네요. 네, 없어요. 순대만 맛있다. 있어요. 역시 찰순대라서 찰찰찰거려, 찰찰찰. 맛있죠? 이렇게는 세트 말고는 따로는 안 팔아요? 나가요. 단품으로 나가요. 단품으로는 네, 얼마인가요? 4,500원. 4,500원. 꿀? 그럼 이번에는 튀김도 한번 먹어볼까요? 뭐 먼저 먹지? 저 뭐 먼저 먹어볼까요? 새우. 전 새우 좋아해요. 저도 새우 되게 좋아해요. 바삭하죠? 바삭함의 비결은? 온도? 온도 아주 중요해요. 튀김 온도? 두 번 튀겼어요. 네. 엄청 바삭바삭하고 얇아요. 이번엔 김말이를 먹어볼게요. 당면만 든 게 아니네요. 네. 맛있어요. 당근도 들어있고, 아주 맛있습니다. 네, 아주 잘 먹었고요. 진짜 맛있어요. 튀김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점장님, 그럼 잘 먹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스 떡볶이였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기 스테프 핫도그라고 또 새로 생긴 라팍 맛집 중에 한 곳을 찾았는데요. 지금 핫도그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핫도그인데요. 이제 그 할라피뇨랑 들어가가지고 좀 많이 나가는 핫도그고요. 칠리덕, 이제 매콤한 거 찾으시고 이제 피클 들어가 있고요. 옥수수콘 올라가 있어서 찾는 분들 많으시고요. 구운 양파라고 이제 스테프 핫도그 메인 핫도그. 구운 양파요? 네. 근데 양파 맛이 한 개도 안 나서 고소하고 맛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거죠? 다른 핫도그랑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치즈 덕이라고 네. 안에 치즈 넣어서 이제 소세지 들어간 건데 매니아층이 좀 많으세요. 네. 그래서 맛있다고 많이들 찾으세요. 그러면 저는 신상품이라고 하는 덕? 블레오 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되게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 페퍼로니랑 할라피뇨, 그리고 소세지, 그리고 밑에 이제 양파랑 구운 양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조금 매콤하면서도 예, 고소한 게 맛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바삭바삭한 게 구운 양파라고 네. 하셨는데 진짜 양파 싫어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그냥 견과류 같아요. 엄청 고소하고 바삭바삭해서 식감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빵 안에 체다 치즈 소스가 들어간 건데 느끼하시다는 분들도 계신데 맛있다고 찾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소시지가 너무 커서 빵 안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료가 별로 없어서 저는 조금 심플한 맛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치즈랑 소시지만 있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빵이 조금 다른 빵들이랑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이건 바게트 빵 같아서 재료가 두 개만 있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소시지도 엄청 큰 거 보이시나요? 고추 뜨테프 핫도그가 너무 맛있어서 대구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랍하게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뜨테프 핫도그 맨날 먹으러 올 거예요. 맨날 만들어 주세요, 맛있게. 아. 네, 엄청 맛있게 잘 먹었고요. 앞으로도 자주 뵐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잘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테프 핫도그였습니다. 안녕. 아.